이렇게 보면은 참 기타는 가벼워야 되는 걸까요? 무거운 게 나은 것 같아요.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벌라 에디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끝없이 논란되는 거 있지. 가벼운 게 낫냐, 가벼운 게 낫냐, 누구 게 낫냐. 뭐 가벼우면 소리가 날른다. 무거우면 뭐 무겁다, 딱딱하다. 무거우면 무겁다. 네. 무겁다는 것 자체가 네.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네. 너무 솔리드 기타인데 다 이제 솔리드 기타인데 너무 무거우면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칵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부러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너무 깨지는 소리. 이게 또 너무 가벼우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소리. 매갈이 없는 소리. 이게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거 말고 이렇게 막 팬더의 3.5kg 대라든지 깁슨의 4kg 초반 대라든지 요런 요 정도 차이에서는 별로 안 깁슨의 4kg 초반이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묻어갔는데 4kg 네. 3kg 후반이군요. 네네네. 그렇죠. 4kg 초반 너무 무겁죠. 아, 또 SG는 또 엄청 가볍죠. 또. 네, SG는 네. 2kg대 후반이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이건 뭐 우리가 영원히 이건 가지고 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이거 뭐 결론을 딱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더 낫다 이런 네, 거는 아니죠. 뭐 없는 거죠,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 가장 논란에서 이제 제일 많이 또 까였던 게 그런 무게에 있어서 파커. 네, 종이짝 같잖아요. 네, 파커의 나이트플라이는 2kg대 중반이거든요. 초중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기타의 퀄리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엄청 비싸고 네. 고급스럽고 네, 막 700만원짜리 나이트플라이 네. 이런 거 쳐보면은 진짜 가볍다는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기타가 너무 가벼우면 서서 칠 때 밴딩 같은 거 하면 같이 떠요. 네. 저 따라오죠. 네. 네. 아 제가 약간 좀 격하게 할 때가 막 막 할 때가 있는데 기타가 따라 그러면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아, 이게 네. 막 이게 무게를 해야 되니까 약간의 네.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한다. 네. 근데 레스폴 무거운 거 같은 거는 막 가만히 이렇게 하면 그렇죠.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대비 몇 프로 이런 게 적당한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또 네.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내 몸무게 대비 3%가 적당하지 않은가? 3%? 아니야 4%라고 해야 돼. 4% 정도. 4% 정도. 네. 내 몸무게 대비 4%.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kg의 거구면 4kg짜리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80kg다. 그러면 3.2kg짜리 쓰면 네, 적당하다. 그러네. 뭐 이런 느낌? 한 4, 내 몸무게 한 4% 정도 네. 기타를 사용하는 60kg 60kg면은 이제 파커 쓰셔야죠. 네. SG 쓰시거나 네. 아 그렇구나. 여자분들 그러면은 몸무게 5%로 상향 조절 그렇죠. 5kg 5kg짜리 쓰시는 걸로 야 이거 이렇게 가벼워서 이거 참 어디다 써먹어 이거 그거 얼마나 가볍길래 자꾸 그렇게 이게 논란이 가볍구나 네, 이거 3kg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 2kg대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가볍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왠지 기타가 사운드가 안 좋을 것 같은 이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아까 쳐봤을 때 이게 네, 소리 좋았거든요. 제일 좋았어요 네. 울림도 짱짱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그 깁슨이 이게 네.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깁슨 또 막 다 파갖고 그 파서 그 판 게 그거잖아요 판 게 4kg짜리도 있어요 네. 진짜? 팠는데 4.3이고 막 이래 근데 막 체인버드 바디에 구멍 열심히 뚫었대는데 네, 4.3이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아니, 뭐, 커스텀 잡 커스텀 이런 거 엄청 네, 절대 결론이 나지 않을 네. 그런 논란이죠 네 하이바네즈의 RG721MSM 모델입니다 한번 스펙 쭉 살펴볼게요 898,000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스팔티드 메이플 탑. 이게 이제 스팔티드 메이플 탑. 네. 해서 이 그 벌레 먹은 것 같은 저런 썩은 것 같은 느낌 있죠. 네. 벌탑 같이. 네, 그렇게 그 막 중간중간에 이런 까만 거 네. 뭐 저기 이제 시골 창고 네. 벽 같은 그 도마에다가 이제 그 오징어 회 뜨다가 먹물주머니 터트렸는데 닦아도 먹물 안 지는 그런 느낌의 도마.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로 얘를 참 드세요. 나무 틈에 그거 먹물 들어가는 느낌. 네. 그 스팔티드 메이플 탑에 아메리칸 베이스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위자드 5피스 넥입니다. 메이플 월넛으로 보강목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힐컷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역시나 가격대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98,000원인데 저것 자체가 저 목젖이나 고급스러워라는 그 대표적인 그렇죠. 유세 중에 하나죠, 저게. 언젠가는 또 한 2, 30만원대에도 들어갈 것 들어가겠죠. 같아요. 지금은 저기가 네. 이제 2, 30만원대는 저게 없음으로써 저가형인 티가 나는 건데 아이베네즈가 약간 자충수를 워낙 잘 두는 브랜드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예, 그렇죠. 좋은 스펙들을 자꾸 밑으로 보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 되는데 왠지 느낌으로는 좋은 것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을 자꾸 받게 하죠. 브릿지가 아주 기가 막히네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 지판 먼저 볼게요. 지판 바운드 버드 아이 메이플이 올라가 있네요. 우와, 지판에 타이트 핸드. 네. 너트는 43mm고요. 지판 공률 400mm 반지름. 프렛은 전부 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고요. 그리고 픽업은 CAPVM 넥 브릿지에 각각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가 네, 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트핸드 R 라운드 브릿지고요. 이거 참 생각 잘했네. 네, 이거 새들 그 음정 맞추기 되게 편하게 됐네. 이거 엄청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소리. 네, 야 이게 저기 한번 볼게요. 픽업 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에다 놓으면? 넥 쪽에다 놓으면은 넥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프톤 놓으면은 넥이 저겁니다. 패럴렐입니다. 패럴렐. 이게, 네, 넥 패럴렐. 네. 그리고 가운데 놓으면 험 두 개. 험 두 개. 네. 그리고 다음 가면은 안쪽 싱글 두 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브릿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하고 4단이 확연히 사운드가 다를 거예요. 험 패럴렐이냐 아니면은 싱글 두 개냐 이거의 차이죠. 오. 이게 2단이고요. 이게 4단. 2단. 4단. 오케이. 네, 네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손이 확 올라가네요. 98.5. 일단 실측 먼저. 키가드가 따로 없어서 42. 42. 여기요? 그 위입니다. 네, 여기요. 네, 돌려주세요. 42에 74. 4274. 네, 컴팩트한 사이즈죠. 4274 98.5. 지금이 잘 기대되네요. 몇 킬로인지. 그렇습니다. 킬로그램 몇 대 몇 대당? 77913 땡땡. 아, 틀렸어. 그거 하고 싶었구나.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2킬로 뗄 것 같긴 한데. 오! 진짜 너무 가볍다. 네. 그거 봐, 맞췄잖아. 와, 근데 설마 68일 줄은 몰랐어요. 68일 줄은 몰라요. 68이면 통기타에 네. 접근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그래도 그 저번 거가 3kg가 넘었으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가벼울까 생각을 했는데 2.68이면 이거 역대급 가벼움이네요. 먹겠는데요? 저 장원 먹겠네요. 가벼운 걸로. 네, 그러니까요. 네. 뭐가 어디서 이렇게 가벼운 게 만들었지? 붙어 있는 거 다 붙어 있는데. 위에 탑이 스팔티드가 베이스도 가볍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4단. 오. 네. 이거 사운드 좋네요. 해프톤 4단. 쌍 험버커. 아피커 패러럴. 소리가 좋아요. 이펙트 바를 아니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 소리 아닙니까? 89만 8천원인데 그게 없는 거 어떻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코러스도 잘 먹고 네. 그 막 눌려서 컴프레스드 된 듯한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정말 마샬 다채롭게 잘 나오네요. 하프톤 활용도 아주 높고요. 아 이거 죽이고 좋다. 아 이거 느낌 좋아요. 마샬
심하게 움직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소리만 들으면 기타 가볍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겠는데 교영 씨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만지는 거 보니까 그거 비주얼로 보면 가벼워 보이는데 소리를 들으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치는 내내 여기 바디에서 이렇게 막 바디 찢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다. 기분 좋은 느낌이. 아이바네즈는 진짜 잘 안 나는 느낌인데. 되게 말랐는데 엄청 많이 먹는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으로는 먹성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 세네. 말랐는데 50kg 되는 말랐는데 뭐 겁나 힘센 친구.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놈도 있었어요. 예? 팔씨름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 대짝 바로 장작개비 같은 놈인데. 그런 애들이 있죠. 막 챔피언이야. 네. 막 딱. 네, 그 그 뭐야? 단위 무게당 그 근력이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친구들 철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이 철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봉을 이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휙 올라가고 철봉에서 걸어대죠. 아, 그 이렇게 해갖고 만능 스포츠맨. 턱걸이를 이렇게 하는 애들 말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와, 운동부 애들도 그렇게 네, 못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지? 저그 유튜브에서 중력 조과 쓰면 그거 나와요. 아, 네. 중력아 일 좀 해.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막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네, 계단 올라가는 듯이 막 이런. 그러면 막 제목이 중력아 일 좀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그런 느낌의 네. 굉장히 말랐는데 힘센 친구, 말랐는데 먹성이 엄청 좋은 친구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만능 남자죠. 이제. 만능 남자. 네. 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만능 남자. 아, 만능 남자. 네. 네. 그렇군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네. 바로 그런 곡을 중중자중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역시 중중자중이네요. 제일 신나네. 중중자중입니다. 정말 명불허전해. 네. 모니터 곡이에요. 중중자중. 네, 만능남자 잘 듣고 왔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바디가 쩌렁쩌렁 우는 아이바네즈. 네, 바디가 쩌렁쩌렁 우는 아이바네즈. 플레이어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네. 입장에서 아니 바디가 안 오면 좀 힘들어요. 이게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네. 빵 치면 여기서 배에서 빵 울려야 되는데 빵 치면 네. 가만히 있어. 네. 이상하잖아. 네. 네. 여기만 움직이고 단위 무게당 개인량 최고의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점수 드릴게요. 80, 90, 80, 98, 아, 80, 98만 원은 뭐야? 89만 8천 원이요. 네.
네, 소닉 집에 몇? 8.5, 9.0? 네. 9.0 하나, 8.5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좋은데 개인적인 취향에서 톤이 약간 다크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뭐랄까 딱 쳤을 때 그 하이대역이 조금만 더 시원하게 나왔으면은 않구나.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게 지금 8월을 리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답답하죠. 약간 답답.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답답하진 않은데 굳이 네, 말하자면 하이가 더 조금... 뚫려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냥 이 정도 생각입니다. 뭐 교영 씨는 지금 뭐 9.0이면 그냥 뭐 더 이상 깔 거 없이 만족하신 것 같고요. 뭐 플레이어로서 이제 한 아 저 제가 딱 느낀 게 저는 약간 꺼끌꺼끌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꺼끌꺼끌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약간 그런 데 취향 차이가 좀 있죠. 꺼끌꺼끌한 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RG721M, SM 모델 같이 보셨고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기타, 그리고 그 위에 스팔티드 메이플 탑의 문양이 인상적이었던 기타. 지난 시간에 그 잼, 우리 잼 77, 뭐였죠? 잼 77 WDPA와 같이 아주 이번에 인상적인 아이바네즈 두 대의 기타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그냥 그 원색의 그 화려한 그 RG 시리즈나 이런 아이바네즈에서 익숙한 디자인들 기타가 조금 이제 좀 지겹다. 아이바네즈 새로운 대안, 사운드적인 디자인적인 대안을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대가 정말 좋은 네,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또 모아서 그리고 뭐 7연 뭐 하이게인 모아서 또 교육 씨한테 또 네. 몰아서 네. 네. 덤탱이 팍 씌우고 네. 씌워서 네. 데리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